자, 내 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사실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는 실적 좀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융주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제는 사실 그쪽으로 신경이 안 쏠리는 건 사실이에요. 네. 이제 기술주가 좀 나와줘야지 이제 그때부터 얘가 본격적으로 되려나 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자, 우리 뭐 봐야 돼요? 일단 기술주의 그 실적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거는 다음 쭉. 주 화요일 있을 넷플릭스 실적부터 이렇게 점점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 오늘부터 살펴드리면, 오늘 저녁에는 또그 여러 가지 뭐 이벤트, 뭐 실적 발표, 그리고 경제 지표 이런 것이 있겠지만, 시장 분위기를 보면 계속적으로 차익매물이 조금 소화 과정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보에서도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어제 이렇게 무역 합의 서명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락 마감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는 보통 일단 상반기는 그 무역 합의에 대한 에 의해서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니까 경기가 조금 반등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우스와 더불어서 상반기에 고점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반기는 계속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네네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차익 매물이 나올 때마다, 하락 나올 때마다 그 매수 기회다라고 보는 게 시장의 그 컨센서스죠. 예 예. 컨센서스죠. 그래서 국내 증시도 그랬고요. 오늘 오전에 하락한 만큼 더그 반등 탄력성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에도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2019년 뭐29% 상승했죠. 그리고 올해 2% 3% 상승했는데, 여기에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서, 이번 주 말까지 금요일까지는 그 어떤 이벤트가 있더라도 과도한 매수는 하지 못하는 그런 포지션이 아닌가 내리면 싶습니다. 사더라도 네. 올라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더 내릴수록 사도 조금 오르면 덜 사고 뭐 이런 움직임이 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제 지표 일단 좀 정리를 해봐 네. 주시죠. 뭘 봐야 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내일 정말 중요한 그 경제 지표들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발표되는 경제 지표 중에 오늘 저녁에 미국의 소매 판매 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기업 재고 또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IEA에서 발표되는 월간 그 원유 시장 보고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유 시장 보고서는 OPEC에서 나오는 게 있고, IEA가 나오는 게 있고, EIA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EIA는 그 미국, 그리고 OPEC은 뭐 전체를 보는 거고, 그리고 IEA는 또 전체를 보는 건데, 그 이번 주에 앞서서 OPEC과 그 EIA는 이미 월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쪽의 뷰는 좀 상반기에는 그 수요가 수요가 조금 괜찮을 반등 것이다. 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래서 수요가 조금 개선될 것이라고 봤는데, 그 따라서 오늘 저녁에 발표될 EIA의 원유시장 보고서도 그 수요가 좀 개선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결론이 날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가 될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을 보면, 중요한 기업들이 모건스탠리, TSMC, 국내 증시에는 TSMC가 내일 증시에 영향이 크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CSX, 그 철도 운송 이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일단 금융주를 시작으로 해서 실적 시즌은 시작이 됐어요, 미국 쪽은요. 우리도 삼성전자 중심으로 얘기가 됐고, 사실 LG전자 실적 발표가 나지만 아무도 LG전자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정치가 발표가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차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들어간다는 점, 이 점도 주목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지표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주가 수준, 지수 수준에 대한 해석을 할 때는 반드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점검을 해드렸습니다.